황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황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태규 직무대행님, 네. 아까 회의록 제가 존재합니까 부존재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회의록은 네. 존재하죠. 회의록 그, 존재한다고 그 부분도 하셨습니다. 계속 뭐 답변이 나왔던 것인데 네네.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은 회의록 회의록 간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존재합니다. 예, 뭐 간은 당연히 그거는 어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속기록 초안은 존재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회의록과 속기록은 그러니까 속기록 초안은 존재하죠. 속기록도 뭐 초안은 당연히 존재하죠. 초안은 존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속기록의 녹음 파일도 존재합니다. 아까 김영관 기조실장님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의 녹음 파일도 존재합니다. 존재합니까 부존재합니까? 제가 그 부분 존재 부존재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역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있다고.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파일 존재 자체를. 제가 지난번에도 그 쭉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확인 보고 절차가 네네, 없으면은 부존재한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반복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 말씀드린 겁니다. 파일은 존재하나 부존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그렇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의 의결, 다음 차수의 의결이 있어야만 그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회의록 또는 속기록 뭐라고 부르는지 간에 속기록의 초안을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존재하지 않아서 부존재해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똑같이 헌법재판소 지금 탄핵 소추하셔서 재판 진행 중이시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래도 존재하지 제출할 수 없습니까? 예. 방송통신의 의결이 없어서. 예. 법원에서 제출을 요구하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방송통신의 의결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요구보다 법원보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걸 방송통신회가 무슨 이렇게 초법적인 기관입니까? 아래 위의 문제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이게 법원 재판에서도 사실조회 같은 것을 하면은 일반 의사들이 안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그런 경우에는 헌재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법원에서도 철회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결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 논리 계속 유지하신다는 얘기죠? 의결 그러니까 제가 쭉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주체는 위원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위원회라는 점을 꼭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예. 그 논의 과정은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 아주 놀라운 확률의 일을 기적적으로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 논의와 의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논의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논의와 그 의결 일단 의결 과정은 있었습니까? 의사 부분 두드리셨어요? 그 뭐 사실은 제가 쭉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회의 중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의결 없이 결정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그거는 충분히 추론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론하라는 얘기신 거군요.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진숙 위원장님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반민주, 반헌법적인 인식 그리고 친일 편향적 인식 그 자질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이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진숙 증인님 혹시 방통위원장직에 본인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빙도 하나도 없이 일단 내 말이 무조건 맞다. 안하무인 태도 껀껀히 답변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에 국민이 이미 낙제점을 주고 계십니다. 방통위원장 임명에 아까 보셨다시피 부정적 여론이 70%입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부정적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제 자격을 논하는 것은 지금은 맞지 자연인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입니까? 직무가 정지된 아까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 방통위원장 이진숙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왜 1948년 건국서를 들고 나온 뉴라이트 주장을 공유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서 일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했고 만약에 반대되는 글을 읽었을 때 타당성이 있었다면 또 제가 공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직후에 5.18 민주화 운동이나 12.12 사태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생각의 싹을 잘라내고
단순화된 기준에 부합되는지 고문화도 취조했다는 글도 공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 안 하시려면 1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신다면 안 드리겠습니다. 1분 주세요. 네. 1분 드리세요. 네네.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이진숙 증인이 계속해서 답변을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극우는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위원장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편향적인 극우 또는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본인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법체계와 헌법정신이 규정한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방송통신을 총괄하는 공직을 맡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과 헌재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공직의 엄중함을 증인이 뼈저리게 깨닫게 될 날이 결국은 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입니다. 반헌법, 반민주, 기울어진 역사관을 가진 자에게 주어질 공직은 티끌만큼도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진숙 증인께 아까 임무영 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분이